여러분 안녕하세요. 지금 다이는 지금 제가 급하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다이는 지금 하원하고 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고요. 강태가 여기 지금 문 앞에 온 걸로 아는데 까끔! 역시 택배맨. 택배는 무조건 잘 챙기네. 아니 가지고 들어오라고 하려고. 왜? 아빠 인사해야지. 다이야. 텐션이 이래요.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. 다인이랑 애들이랑 산책 갔다 왔어, 알지? 아, 귀여워! 왜 이렇게 예쁘냐? 이제 강태가 요즘 육아를 하면서 많이 예민해졌어.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. 제가 좀 오늘 쉬는 시간을 좀 주고자, 자유 남편의 시간을 주려고 다이 밥 먹고 다이랑 데리고 친구네 놀러 가고. 그 강태한테 이제 원래 강태가 또 육아를 이 시기 때들 육아를 하면 배달 때 이런 기분인가? 나 찍고 좀 올게, 영상 좀. 제가 친구한테 부탁해서 명품 백을 시켰어요. 이강태 기저귀 가방 하라고 친구한테 부탁했어. 저 인터넷 쇼핑 못하거든요. 그래서 주문시켜줬어요, 친구가. 그래서 지금 강태가 요즘 육아 때문에 예민해졌어. 이제 둘째를 연달아 보니까 사람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데 풀 수가 없어. 친구들이 다 타 지역에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다 총각들이야. 노는 게 안 맞아.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를 좀 한겹 쳐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추천받아가지고 명품 백을 샀는데 사실 뭔지 잘 몰라요. 저도 그냥 이름만 알아요. 아 그거! 맞아. 치발기 샀어. 치발기. 정말 치발기. 다인이 겉옷 안 입혀도 돼. 안 벗겨도 돼. 나 데리고 나갈 거야 바로. 아 근데 기저귀는 한번 보긴 해야 되는데. 다현이 귀 이렇게 막으니까 되게 이쁘다. 그치 이쁘지? 그니까 봐볼래요? 다현이 귀를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이쁘다. 그니까 나도 깜짝 놀랐어. 이뻐져가지고 이뻐 보여가지고. 다현이 이거. 우와. 강태 근데 너 그거 알아? 너 요즘 육아하면서 예민해진 거 너 스스로 느껴 혹시? 그거 하면서 안 예민한 사람 없지 세상에. 근데 제가 포항 가서 좀 쉬고 가라고 해도 안 가는 게 왜 안 가는 거야? 갔다 오면 내 집 없었다. 아 갔다 오면 내가 도망갈 것 같아요? 비닐번호도 바꾸고 집도 이사 갈 것 같다고. 아니 뭐 나한테 죄 지었어? 다혜야 그거 뭐야? 우와 다혜 아빠 갖다 주세요 그거. 이번에 내 강태 선물 샀어. 우와 다혜 봐봐. 아 뜯어봐. 닌텐도? 아 맞아. 닌텐도? 닌텐도 갖고 싶다 했는데. 왜? 뭐야? 나도 보여줘. 저 몰라요. 이거 고야들. 누가 스트레스를 풀어 날려버려. 진짜야? 강태 완전 명품충이거든요. 명품충. 뭐야 이거? 당신 딱 없잖아. 내 가져. 아 기저귀가 많아. 기존하고 진짜 가고 싶었는데. 그때 내가 그래서 물어보고 사줬어. 어때 육아 스트레스 좀 풀려? 너무 예쁘다 근데. 예쁘네. 실버 되게 예쁘네. 실버야 이게 뭐야 이게. 너한테 어울리는 거 찾느라 나 진짜. 잘 샀다. 진품 맞아 이거? 아 저렇게 초쳐요 저렇게. 진품 맞아? 나 쇼핑 잘 못해서 내가 부탁했거든. 누구한테? 친구한테? 응. 명품 좋아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. 아, 진짜인가 보다. 어때? 괜찮아? 나 서울 신세계에서. 아 신세계에서 왔어? 어머 잘생긴 자기야. 어때? 한번 매봐. 어머 잘 어울려 건태야. 이거 그건 뭐야? 아 보관하는 거구나. 괜찮네. 어머 이쁘네. 고마워. 아 이거 좋아하는 거 봐. 좋아? 울지 마. 집에서 되게 힘들어해요 강태가. 그래서 선물해줬어. 아마 제가 이번에 강태한테 우리 한번 병원 좀 다녀와 볼래? 라는 말도 했었어요. 좀 스스로 힘들어 하더라고요. 저는 이제 오늘 다인이 데리고 연락해가지고 가야 돼. 왜?
저희가 여러분 저희가 7년 8년 같이 살면서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산 건 처음이에요. 그냥 가전제품 그런 거 빼고 저희한테 투자한 것 중에 가장 비싼 거가 아닐까 싶어요. 다른 사람들 보면 웃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 가지고 그지. 아 그래. 근데 강태는 저희한테 되게 소중한 그거예요. 오늘 만났는데 소중해졌어? 아니 그러니까 강태는 이렇게 좀 고가의 제품을 사서 깨끗하게 오래 깔끔하게 쓰는 편. 근데 저는 아예 고가의 제품을 안 사서 강태가 나를 만나고 7년 동안 그게 끄는 거야. 금단 현상도 초반에 있었잖아. 담배 끊었지, 명품 끊었지. 아, 술은 못 끊네요. 차도 못 사고 저 때문에 다. 그래서 집 먼저 사자. 이거 하고 이제 이거 7년 동안 버티는 겨? 아주 감사합니다. 근데 너무 잘 어울려 강태야, 진짜 딱 잘 어울려. 고야드와 함께 정말 육아 해리당 강태가 맨날 대단하다 대단해. 당신 대단해요. 근데 찌르는 게 나아요, 그럼 애기. 애기 찌릉내 나면 욕 먹어요. 릴스 쇼츠 조심하세요. 저희 일단은 저희 지금 고소 준비하고. 네, 이건 사실이에요, 여러분. 왜냐면 선을 넘는 게 너무 많아서 보면은 이제 릴스 쇼츠는 쉽게 100만 이렇게 가면은 이제 거기는 악플 잔치가 일어나거든요. 근데 우리 영상 일반 영상은 조회수가 한 3-4만 정도 된단 말이야. 100만 중에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고소 준비하는 걸 아는 건 한 3-4만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. 나머지 이제 그 96만 분들 조심하세요. 아무것도 안 하고 당하고 있을 것 같아? 근데 이게 릴스쇼츠 문화가 너무 심하다. 아니 그게 내가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되는 게 뭐 우리 보고 정 떨어질 수 있어요. 근데 뭐 24시간 중에 한 15초 보고 정 떨어지면 뭐 어쩔 수 없죠. 근데 우리도 릴스쇼츠를 보는 입장으로서 조심해야 돼. 그렇게 욕을 무자비로 하면 안 돼요, 여러분. 적당한 자기 의견 정도 하는데 한번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면은 더 굳세어라 이러면서 무슨 그런데 그렇다고 경찰서 가서 그게 힘이 되지 않아요? 그분들 뭉쳐서 뭉칠 수 없어, 그치? 조심해야 돼, 그런 거는. 학교에서 요즘 그런 거 한다더라. 선풀 문화 만들게 해가지고 좋아하는 유튜버한테 선풀 달기 이런 것도 한대요. 아니 근데 한번 그 고소 그거 한번 준비해볼게요. 진짜 너무 심한 게 많아서 그러니까 이게 힘이 입어서 더 하시는 것 같아요. 진짜 어른이면 조심해야지. 애기면은 진짜 어쩔 수 없지. 슈퍼소년? 몰라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어른들은 싹 다 잡아넘니다. 아 여러분 저희 이번에 그림 핀 거 그때 선물 주셨잖아. 너무 이쁜.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번에 로션 바꿔야 되는데 그림 핀 거 한번 사봤어요. 태연이야 고마워. 그리고 미안해. 태연? 왜? 고야도 선물을 좀 고맙고. 응. 뭐가 미안해? 화이트데이 때 무섭다. 맞아 장난아. 화이트데이 때 내가 고야도 줬더라? 왜 나 안 챙겨줘? 다 물어보더라. 발렌타인 때 남자가 주는 거 아니야? 다 물어봐. 발렌타인 때 남자가 주는 거 아니야? 아 장난하냐? 그건 네가 알아서 봤어야지. 내가 받는 날이잖아. 좀 아니 그건 아니지. 근데 괜찮아. 우린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어쨌든. 안녕. 안녕. 자 어때요? 오늘 처음으로 들고 나갔어. 아 근데 진짜 편하대. 커가지고. 아니 뭘 넣어도 너무 치지가 않아.